내 몸의 성전을 청소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나셨어요. 성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곳에서 장사꾼들은 제사에 쓸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성전 바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눈이 먼 소경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호산나! 우리 사랑하는 옛사랑 고리터기들, 매일매일 내 방이 장난감들과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로 어질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야겠죠. 예수님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을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옛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원죄, 가문의 저주, 나로 살고자 하는 자범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 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하여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인간 몸속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간질쟁이, 영적인 도둑, 비진리의 영인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빠 마귀에게서 났도다. 이처럼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에게 눌린 채 저주와 재앙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힘과 세계 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내리치는 영적 싸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숨을 쉴 때마다 걸음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도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해요. 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수록 영적인 힘이 올 뿐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참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강한 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또한 좋은 응답의 열매를 많이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아,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번 한 주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 속에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내 몸의 교회를 살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나 전 세계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사망의 몸이 되어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몸의 성전을 청소하여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직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 속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